에서 벗어나면, 그치? 유지될 수가 없다는 얘기야. 어떤 다른 사람과의 어떤 상호 보완하는 역할이, 너희들 그룹이면 서로 보완하는 역할이 있을 거 아니야. 협력하면서. 근데 그런 게 없다면 그러한 역할은 유지될 수가 없단 말이야. 한 명이 계속 똑같은 말 일탈하면은 왕따 시켜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법 잘 지켜라, 법 깨지 마라 라는 얘기야. 됐지? 비공식적 제재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고요. 자, 뭐 할 때 한 사람이 얘기할 때 동료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그는 보통 뭘 가지고 있어요? 최소한의 주장을 가지고 있다. 그에 대한. 어떤 주장? 투부정사는 클레임을 꾸며줘. 응답하는 거죠. 어떤 식으로 응답하는 그런 최소한의 주장은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은 아마도 거절할 거예요. 그들의 의무를, 공손하려는 의무를 뭐로서? 방식으로서. 그들이 거절하는 방식으로서. 그치? 공손해 하려는 그들의 의무에 이렇게 하는 걸 거절할 거예요. 그러니까 희주가 어겼단 말이야. 그러면은, 그치? 희주를 거절하는 방식으로서, 법을 어긴 사람을 거절하는 방식으로서 희주한테 뭐 하는 거야? 공손해지려는, 그치? 그런 의무를 거절하겠죠. 그치? 자, 그러면 여기에서 형광펜칠하세요. Live up to. 우리는 이 단어로 cater to가 중요하죠. cater to. 어디 어디에 부응하다. 특히 이제 기대 따위에 부응하는 거죠. 기대 따위에 부응하다. cater to. live up to도 부응하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거절하니까 여기는 keeping이 나와야겠죠. 그죠? 그러니까 대조의 시그널이 나오면 안 되겠죠. 이런 것들도 이제 괜찮죠. 빈칸으로. 아이고. 참, 그치. 자, 요약해 줄게. 뭐 느슨하게 계속 그냥 똑같은 말을 재미없게 쓰고 있는데, 사회적 제재라는 게 공식화의 정도에 있어서 조금 다르다는 얘기야. 그래서 처음에 벗을 중심으로 처음에는 공식적인 제재를 설명하고 벗 이하는 비공식적인 제재를 설명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한테 있어서 이런 비공식적인 제재가 더 효과가 있다라는 글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는 예시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 어떤 식으로 비공식적 제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예시를 계속해서 쓰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글이었습니다. 그러면 바로 제목 문제 나오나요? 5번이죠. 그렇죠? 어느 것이 더 효과적이냐? 이거냐? 이거냐? 이 두 개가 있는데 답은 이거죠. 그치? 비공식적인 제재가 더 효과적이다라는 얘기야. 근데 그 얘기까지 굳이 안 써준 거고, 8번은 플레저가 디스플레저로 바뀌어야 되죠. 3번이죠.